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룡입니다. 오늘 삼바 테크닉 세 번째. 지난 시간까지 액센트를 연습을 하셨죠? 부, 대, 찌개 차례대로 넣는 거. 그 액센트를 한 다음에 액센트를 탐으로 넣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 연습한 그 액센트들 중에 오늘은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요. 맨 앞에 부, 그리고 맨 뒤에 개. 그래서 부, 대, 찌개, 부, 대, 찌개, 부, 대, 개, 부, 대, 찌개를 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스네어만 연주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탐탐으로 옮겨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습할 때 부대찌 개 중에 개에다 손 넣는 거 되게 어려우셨죠? 그거보다 쉬우실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오른발이 가는 소리랑 액센트랑 똑같아요. 부대찌 개, 부대찌 개. 이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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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똑같죠, 오른발이랑. 해볼게요. 오른발이랑 똑같이 만나고 있죠? 네, 이것을 스네어에서 연주한 것을 탐으로 어떻게 옮겨볼 거냐면요. 로 연주해볼 거예요. 근데 가끔씩 플로 탐을 두 번을 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발이랑 같이 해볼게요. 원, 투, 시작! 조금 빨리 하면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한번 들어보세요. 원, 투, 시, 고! 우리가 삼바에서 수루두란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 실제 드럼의 플로탐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삼바 연주하는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어떻게 연주하냐면요. 왼손으로 손을 대고 뚝, 뚜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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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둠 이렇게 손으로 막아주면서 뮤트라는 걸 해요. 그 소리를 세트 드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투카다라는 스타일이라고요. 바투카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브라질에서 연주하는 타악기를 이용한 타악 앙상블 같은 개념이거든요. 정말 100명, 200명, 300명이 모여서 다 같이 엄청난 규모로 연주를 하는 바투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라퍼커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어떤 브라질 음악하는 단체예요. 거기 수장을 맡고 있는 분이 우리 코스모스 악기의 LP 아티스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이언 루즈라는 그분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많이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삼바 세 번째 테크닉 한번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